여기에 유명한 애가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양승이라고. 애교도 많고. 엔돌핀. 양순아! 밥 먹자! 조기자님 있는데 금방 그 양반이 오면은 또 숨었다가도 또 얼른 나와요. 양순아! 한 번만 부르면 그냥 나와요. 고양이 지금 왔어요. 어? 어? 왔어. 어. 어, 어디서 나왔어? 이게 그 딱새맛이 무서워네. 아주 웃긴다니까 저놈 새끼 저거. 양순이 왔어? 아이고 이쁘다 양순아. 왔어 아이고가? 이거 가리 왔어? 아이고 그래. 원래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키운 게 아니고 길고양이죠. 이뻐하니까 그래. 시원해. 양순아 이제 나가야 돼. 가자. 이리 와. 가자. 그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라 그 사람들만 보면은 기급을 해갖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계속 긁어달라고. 많이 아프죠. 손가락이 많이 아프죠. 다리가 저렇게 돼갖고 보니까 아주 안타까워. 몸이 선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양순아, 너희 가지고 놀고 싶어? 어디 보자. 야. 어, 잡았어. 같이 놀자. 들어가. 장난치자. 나가자 영순아. 나가자 이거. 나가자.
아, 그래요? 어디 갔지? 깜짝같이 생긴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아직 무서워, 아직도. 조폭이에요, 조폭. 완전히. 얘는 힘을 부르니까는 걔네들 몸 무서워서 피하고 있어. 양순아. 알았어, 안 그럴게. 일단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했으면 싶어서. 영순아, 병원에 가자, 영순아. 혈액화학 검사상에서는 다 정상이에요. 크게 이상은 없고요. 사고로 지금 다리 밑에 경골 아랫부분 잃은 거거든요. 그 밑에부터 아마 이렇게 상해서 썩어서 들어가다가 말라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붙어 있어서 계속 지금 거기가 진물이 나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고 있어요. 뼈를 조금 더 절단한 이후에 봉합을 다시 수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조금만 저 이뻐해주면 잘 따를 것 같아요. 외로움을 많이 탔으니까 가족처럼 잘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 주인 좋은 주인 만나서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